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그 나가노현 북부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나가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그 치쿠바 대학교에서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나가노현은 이제 군발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인데요. 이런 나가노현의 이런 지진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나가노현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그 미야기현 치쿠바 거기에 있는 치쿠바 대학교라고 일본 국립대학교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그이 나가노현의 군발 지진은 이 동일본 대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필리핀 부근에서 이제 7.2의 강진, 그다음에 지바현, 그다음에 후쿠오카, 나가노, 뭐 이바라키에서 나오기 도쿠하라.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듯이 가고시마현 남부, 큐슈 가고시마현 남부와 그다음에 지금 최근의 진의 양상을 보면은. 이 큐슈 가고시마현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이 간토 지역, 그 다음에 이 도호쿠 지역, 물론 여기 이 아오모리, 도호쿠 지역이 아오모리와 이제 그 도호쿠 지역에서도 뭐 이불이라든지 히타카, 뭐 이쪽 이불이나 히타카, 요쪽 정도 오스미반도. 그 정도까지는 영향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홋카이도의 루모이라든지 소라치, 네무로 이쪽보다는 이 남부 쪽 이부리라든지 오스미반도 그다음에 히타카 이쪽이 좀그 경계선상 그 지진의 위험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필리핀에 7.2의 강진이 났다고 지금 표시되어 있죠. 8월 10일 오늘입니다. 오전 2시 46분 필리핀 부근에서 7.2의 강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2021년에 필리핀에 지금 그올 2021년 1월에 올 1월에 이 민다나오 섬 나바오주에 이 폰타구이탄이 굉장히 지진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폰타구이탄에서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민다나오 섬 나바오주의 폰타구이탄입니다. 거기에서 7.0의 강진이 2021년 올해 1월 21일 날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오늘 오전 2시 46분 14초에 역시 똑같은 나바오 섬에 죄송합니다. 민다나오 섬의 나바오주에 그 폰타구이탄에서 7.1의 강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는 폰타구이탄에서 7.0. 그 다음에 오늘 8월 12일에는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에서의 어떤 이러한 강진이 났을 때는 필리핀 한 군데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한 7점 지금 같은 이런 7.1의 강진이 났다. 그러면은 일본만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주변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 라인의 국가들의 그 지진상을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이제 그러셨었죠. 이게 필리핀에서 지진이 났을 때왜 칠레까지 걱정을 해야 되느냐. 필리핀에서 칠레가 거리가 얼마냐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지구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필리핀과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는 필리핀에서 그
어디죠? 저 피칠레가 멀지만 실제 지구라는 우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한 번에 움직이고,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지진을 접근해서는 영원히 답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필리핀에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오전 2시 46분 14초에 7.1의 지진이 났으면 몇 시간 뒤에 칠레에서도 지진이 날 수가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시간의 어떠한 그 거리, 그러니까 거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당시에 일본에서 올해입니다. 일본에서 지진했었죠. 후쿠시마 남해에죠. 지금 보시면은 필리핀에서 1월 21일에 7.0의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월 23일 얼마 안 있어서 후쿠시마 남해에서 7.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부레고리 라인들은 그 다음에 또 역시 여기 이시로마키에서 얼마 안 있어 3월 20일 날 여기는 저 미야기현이죠.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에서 7.0의 또 강진이. 그러니까 그 계속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들썩이니까 요동을 쳤죠. 그 민다나오 섬 다바오주의 그 폰타구이타에서 7.0을 치니까 올 1월 21일 날그 이후에 2월 초에 후쿠시마 남해의 7.1, 그 다음에 3월 중순에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에서 7.0을 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 부레고리 라인들의 이 국가들은 항상 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보십시오. 지금 폰타구이탄을 쳤죠. 7.0.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로얄티 아일랜드에 7.7을 쳤죠. 그리고 나서 일본 재팬의 후쿠시마 남해에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다, 왜냐면은 이게 다 부레고리 라인들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얼마 안 있어서 또 뉴질랜드 7.3, 또 케리마댕 뉴질랜드 7.4, 그 다음에 또 케리마댕 뉴질랜드 8.1, 그리고 또 얼마 있어서 재팬의 어디죠? 이시노마키에서 7.0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히스토리를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2018년도 12월 29일에도 또이 민다나오 섬 다바오주의 폰타구이탄에서 또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8년 12월 29일입니다. 그 당연히 이 지진도 또 브레고리 라인에 영향을 줬겠죠. 그러면 보시면은 물론 이 전에도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2018년 12월 29일 전에 단순히 그냥 갑자기 필리핀의 폰타구이탄에서 이 다바오주의 폰타구이탄에서 갑자기 7.0을 칠 리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그 전에 그 지진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7.0을 쳤죠. 그리고 나서 그게 12월 29일이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12월 29일 여기 나서 이후에 보면 여진을 지금 치고 있죠. 당연히 지금도 여진을 뭐 당연히 치겠죠. 필리핀에 지금 오늘 일어난 이 나버쿰도 당연히 여진이 날 수밖에 없으면 7점대니까요. 여진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여진이 쭉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기 보십시오. 잠깐만. 하루 뒤에 이 폰타구이탄에서 7.0의 하루 뒤에 12월 30일 날이 시즈나이 후루카와정이 어딥니까? 여기는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에서 하루 뒤에 5.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홋카이도에 대한 지진도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보시면은 지금 그왜 2019년을 보냐면 2018년 12월 29일날 지금 이 민다나오 섬 다바오주의 폰타구이탄에서 7점이 났기 때문에 12월 29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이한 2, 3일 뒤면은 2019년이죠. 그러니까 2019년을 본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을 보시면은 뭐쭉뭐 브라질에 보시면 바로 1월 8일 날한 10일 정도 뒤에 일본의 니시오모테
이 니시노오모테죠. 니시노오모, 이 니시노오모테는 여긴 그 이 가고시마죠. 이 일본의 이 가고시마 현재 최근에 가고시마현 남단에서 계속해서 뭐 아마미오시마, 다네가시마, 뭐 도카라 계속 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 그 니시노오모테의 지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가고시마 쪽 남부 쪽의 지진, 또한 그 가고시마라는 것은 필리핀에서 치고 들어 올라왔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죠. 북으로 치고 들어 올라올 테니까요. 필리핀에서 바로 북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이 어딥니까 저기 그 오키나와를 통해서 류쿠해교를 통해서 쭉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니시노오모테 가고시마 남부를 먼저 건들겠죠. 그 다음에 위로 북으로 올라오겠죠. 이제 혼슈섬 뭐 시코쿠레든지 뭐 기이반도, 간도, 도호쿠 쪽, 홋카이도까지 올라오겠죠.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물론 100% 딱 그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니시노오모테 가고시마를 친 것은 필리핀의 이 폰타구이탄의 7.0 이후에 바로 10일 뒤이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서의 거리로 놓고 봤을 때는 그 가고시마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선 가고시마 니시노오모테를 쳤다 이렇게 또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이 보시면은 왜 이렇게 계속 그 강진들이 그 맞냐면은 아무래도 그 이 7점대의 강진이 브레고리의 필리핀의 이 민다나오성 나바오주의 폰타구이탄을 쳤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그 계속해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 에콰도르 7.5, 페루 7.0, 뭐 캐리메덱 제도, 뉴질랜드 6.4 계속 해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영향을 주는 거죠. 피지 6.2 뭐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 이 저기 뭐죠? 이 브레고리 라인을 같이 들썩 7.0 정도로 크게 쳤기 때문에 같은 브레고리 라인들이 막 들썩이 요동을 치는 거죠. 칠레 저기 뭡니까? 6.7 바누아투 6.6 이렇게 계속 해가 6.0 바누아투 뭐 어디야 니시노오모테 뭐 저기 6.3 계속 이렇게 강진을 하는 거.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서 근데 이런 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 2018년도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 12월 29일에 그 민다나오성 나바오주의 폰타구이탄의 7.0과 2018년이죠 이때는 지금 올해의 민다나오성 폰타구이탄의 7.0, 7.1 두 번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격이 지금은 그 2021년은 굉장히 브레고리 라인이 과거에 비해서 크게 들썩이면서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기 미야기현이었죠. 미야기현의 센다이 감사합니다. 센다이의 그 8월 7일 날 고래 상어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 역시도 다 이렇게 어떤 대지진의 필리핀의 올해 오늘 그 폰타구이탄과의 상호 연관성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일본의 그러한 데이터를 뭐 중요하시는 일본 분들이 그 어떠한 그러한 이러한 전조 현상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는 그냥 받아들인 다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왜 이러한 저기 그 뭐죠? 가고시마나 저기 홋카이 저기 어디 오키나와 쪽 따뜻한 그 바닷물에 있어야 되는 것이 도호쿠 지역 미야기의 센다이에 나타났을 때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본인들의 어떠한 대지진의 전조 현상을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아직은 지진에 대해서 100% 우리가 이렇게 딱 그 맥쇼 해가지고 확실하다. 그래. 오늘 8월 12일 오전 2시 46분 14초에
민다나오섬 펀타노이 나바오주의 펀타구이 탄에서 7.0의 강진이 났으니까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3일 뒤에 일본의 뭐 미야기현 센다이에서 뭐 8.0의 지진이 난다 이렇게 딱 찍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의 과학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백데이터를 자꾸 그렇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조금씩 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이제 두 번이죠. 필리핀의 이 펀타구이탄, 민다나오섬 나바오주 펀타구이탄에서 올해 1월 21일 날 7.0, 그 다음에 8월 12일 날또 7.1에 났는데요. 저는 좀 다시 한번 사실 좀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진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그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죠. 물론 저는 이제 굉장히 뭐 크리스찬이 예전에는 굉장한 정말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 지금은 또 흔들리는 상태 과거에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기독교 저기 뭐죠? 그 지진에 대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뭔가 어떤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닐까? 제가 이런 지진 방송을 하는 것이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다가 굉장히 막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죠. 예수님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정말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고 예수님의 뜻이 제가 이그 일본의 지진을 어떠한 경고하는 거라면은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드려도 뭐 답변이 없으셔서 그냥 아휴 뭐 그래 뭐 지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인가 딱 이렇게 날짜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름 뒤에 일본에 느낌상 제 느낌입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보름 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숫자였는지 제 보름 뒤였어요. 하여튼 그런 계시를 받고서 제가 바로 방송을 올렸죠. 보름 뒤에 일본 지진이 납니다. 딱.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히 보름 뒤에 일본에서 그때 그게 아마 이 지진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름 뒤였을 때 2월 13일 후쿠시마였나 이게? 2월 13일 이시노마키 후쿠시마 7.1 남해였는지 그때 하여튼 이시노마키 저둘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7점대 맞춘 거예요. 이렇게 딱. 이시노마키는 뉴질랜드니까 아니다. 후쿠시마 남미에 후쿠시마 남미에의 이 지진이 딱그아 이게 지금 들어온 거죠. 일주일 뒤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참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죠. 기도드리고 전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진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만 분명히 어떠한 신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계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걸 싫어하시니까 물론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방황하는 상태예요. 여전히 제가 올해 30년 이상 사주팔자를 공부를 했고 저는 사주팔자를 30년 정도 이상 그 이상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주팔자라든지 뭐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얘기를 어디 가서 안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사주팔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어떤 그런 사주팔자라는 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막 사주팔자 풀이하고 막 그런 걸 좋아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사주팔자를 책을 던져버리고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사주팔자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고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거듭난 건 아니고요. 거듭나려고 노력 중이죠. 네, 거듭난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노력 중인데
아, 어느 순간 뭐 거듭나게 해주시겠죠. 그런 걸 믿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사주팔자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무신론자로서 또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또 이렇게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이 우주에는 그 어떠한 그 우주의 원리와 법칙이 있는데 그 우주의 원리와 법칙 중에서 현재의 팬데믹과 현재의 그 여러 가지 중국의 어떠한 그러한 어떤 위기, 또한 현재 그 일본의 이러한 위기들은 어떠한 그 지구의 어떤 우주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뭔가 어쨌든 2021년도를 큰 의미를 많은 분들이 그래서 두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2021년도에 뭔가 굉장히 거대한 큰 일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걸 놓고 보는 거고, 그런 걸 놓고 봤을 때에 지진을 저는 보는 거죠. 왜냐면은, 지진에 대한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대지진의 어떠한 전조 현상들이 보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피할 곳을 미리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명의식도 사실 있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조회수를 더 높여서 좀더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지진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그 확신? 뭐 그런 거죠. 분명히 일본에, 굳이 뭐 일본이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2021년도에 반드시 큰 지진이 날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확신?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일본에 이렇게 지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오늘 이 폰타구이탄, 필리핀의 이 폰타구이탄에서의 7.1의 강진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큰 어떤 지구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지진만 놓고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뭐, 지구의 변화라는 게 다른 걸 절대 종교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큰 변화라는 거는 지진에 의해서, 지진에 관련돼 가지고 오늘 이 다바오섬, 이 민다나오섬 다바오주의 이 폰타구이탄의 7.1 강진, 8월 12일 날 오전 2시 46분 14초 이후로 어떠한 지진의 어떤 뭔가 큰 변화가 올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생각이 단순히 그냥 무슨 느낌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